여보세요? 예,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공구 브라더스인데 언제 오십니까? 대리상으로 아까 45분에 도착이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들 기다리고 계셔서 전화 드려봤고, 예, 천천히 조심하십시오. 언제 오는 거야? 아유, 우리는 그래. 지금 계세요? 예. 지금 아시는 분이 서울 이렇게 좀 하여튼 오늘 이렇게 또 다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화이팅!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얘는 괜찮은 놈이고요. 얘는 힘들게 하는 놈이고요. 네. 얘는 이상한 놈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10월 1일이 되었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지금 모든 전동 공구 브랜드들의 제품을 준비를 했고요. 요 제품들을 가지고 가장 괜찮은 전동공구 브랜드는 어느 제품일까 라는 주제로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영상을 드디어 찍게 되었거든요. 와! 하여튼 이렇게 진짜 다들 멀리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분 한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말씀드린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네. 브라보입니다. 저는 퇴사를 했고 이제 창업 준비 중에 있고 10월 중순부터는 이제 피자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남양주에서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우, 반갑습니다. 네. 난디난녀입니다. 네. 부산에서 올라왔고요. 조경이랑 저 집에서 농장하고 있습니다. 오, 네. 네. 공구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참가하게 네. 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네. 안녕하세요. 네. 전 경기 여주에서 왔고요. 지금 공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평소에 이제 취미생활로 목공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 기회를 빌어서 공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니 다들 말씀을 저보다 더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연습 없이 가는 건데 이럴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박상철이라고 합니다. 한옥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운 좋게 이렇게 공구부장하고 함께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촬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말씀을 너무 잘해주신다. 드디어 제주도에서.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지금 와주셔가지고. 네. 제주도에서 온 김석태입니다. 지금은 네.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실내 인테리어랑 뭐 다른 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조그맣게 하고 있고요. 전번에 우연찮게 이 유튜브를 보다가 신청드렸는데 저 다행히 당첨도 시켜주시고 해서 먼 길이지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지연됐는데도 다 기다려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평택에서 온 임연학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개인 택시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뭐 농기기술이라든가 선반 밀링 이게 평택에서 했었는데 워낙 공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첨이 되어서 네. 오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의정부에서 왔습니다. 가구 일을 하고 있고요. 공구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당첨이 돼가지고 참석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일 젊으신. 네. 예,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아나입니다. 아나라고요? 네. 아나. 네. 예. 저는 그냥 회사원이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자차 정비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수공 부분만 갖고 있어서 관심만 갖고 있다가 이번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와 많은 거 배워가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타지방에서 다 이렇게 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자, 지금부터 이제 각 전동공구 브랜드들을 무게도 측정하며 크기, RPM, 토크값, BPM, 작업속도, 강도까지 순서대로 하나씩 테스트를 해볼 거니까 임팩 렌치에 평소에 관심이 많으셨다거나 임팩 렌치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 부분은 8분께서 각 제품들 한 번씩 들어보면서 그냥 손으로 들었을 때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제품을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저울에 올렸을 때 각 제품의 무게를 재보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 하면은 막상 들었을 때 너무 가볍게 느껴졌는데 저울에 재보니 가벼운 게 아니었다면 그 제품은 그만큼 밸런스가 잘 이루어진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니까 전부 다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제품을 들어보시면서 마음속으로 가장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제품을 하나 정해주시고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네, 자기만의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해지셨나요? 네, 저는 계양 거하고 네. 아임
M4기 좀 가벼웠거든요. 자, 일단 정현주님께서는 계양이랑 M4기 가장 가벼운 것 같다. 네, 저도 계양이랑 M4기 좀 가볍게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양 하나. 계양 하나. 오케이. 네, 좋습니다. 계양이 확실히 가벼운 것 같습니다. 오, 계양. 오케이. 네, 계양이 제일 가벼운 것 계양. 네, 계양이 가벼운 것 같습니다. 아, 자기 생각을 얘기해 주시는 거 맞죠? 네, 계양. 네. 계양.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 둘, 셋. 계양, 아임삭, 웍스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계양이 가장 가볍다라는 표가 많았고요. 그 다음은 아임삭, 그 다음은 웍스가 한 표가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저울에다가 올려서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맞기다 먼저 가겠습니다.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무게인데요. 자, 1840g입니다. 오, 계양 가장 많이 이야기를 했던 계양. 와, 전부 다 정확하시네요. 전부 다 오신 분들이. 계양 1605g. 아, 1825g. 듀얼트는 1740. 1865. 오, 역시 1660입니다. 야, 손이 굉장히 다들 정확하시네요. 예. 아, 1765. 1790g. 네. 이제 표를 한번 보시면 무게는 배터리를 똑같이 장착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보쉬가 가장 무겁고요. 그리고 계양이 압도적으로 가장 가볍게 나왔습니다. 무게만 보신다면 계양이 현재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기준 가장 가볍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측정할 거는 이제 크기인데요. 보통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 끝에서 여기 체결하는 부위까지의 길이와 그 다음에 요 그립감, 요 둘레를 잴 거거든요. 여덟 분이 계시잖아요. 2인 1조가 돼서 측정을 하셔서 모델을 불러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맞기다 144. 맞기다 144. 계양 128. 어떻게? HPT 전장 135요. 네, 135. 잠시만요. 웍스 전장 145요. 웍스 145. 아, 똑같네요. 오. 그다음에 그립감은 네. 네, 마지막 이제 아임삭이랑 보쉬 그립감이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장이랑 그립 둘레를 한번 재봤었는데요. 일단은 보쉬가 가장 길었고 가장 짧은 전장을 가진 제품은 디월트 제품과 미러키 제품이 125mm로 가장 짧았고요. 그다음에 그립 손 둘레를 측정했을 때는 계양이 제일 얇았습니다. 110mm로 막기다도 110mm. 그리고 가장 두꺼운 제품은 지금 129mm의 아임삭 제품이 가장 그립감이 두껍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RPM을 측정할 건데요. RPM 측정은 제가 측정기를 대고 있을 거고 한 제품씩 잡아주셔서 돌리시면 제가 그 반사판을 통해서 돌아가는 회전수를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제일 고속으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일단 전부 다 똑같이 정회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회전일 때 RPM 값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스톱. 3288. 자, 다음은 계양 제품의 RPM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2825. 2830. 자, 일단 RPM을 측정했을 때는 막기다 제품이 지금 3000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가장 낮았는 제품은 HPT 제품이 2359.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음은 토크값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크값. 여기 한번 보시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임펠렌지를 넣고 때리면 여기에 토크값의 3분의 1이 측정됩니다. 그래서 3을 곱하면 측정값이 나타내지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BPM, 분당 타격수가 표시가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곱하기 또 60을 해줘야 됩니다. 1분으로 우리가 계산하기 때문에, 네, 분당이기 때문에. 네, 마음에 드시는 걸 한시 잡아주시고 측정하는 값을 영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미러키 제품부터 토크값과 분당 타격수를 한번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103.5 곱하기 3을 하면은 310.5Nm가 나왔고요. BPM은 여기서 60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3360. 자, 이번에는 HPT 모델이고요. 바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307.8 토크. 다음 모델. 디월트 제품이고요.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디월트가 326, 3120. 다음 웍스 제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00.1에 65, 303, 3900. 다음은 막기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수석. 자, 125에 62. 일단 지금 막기다.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예. 하나, 둘, 셋. 109에 67, 327N. 와. 자, 다음 계양 제품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하나, 둘, 셋. 자, 계양은 99.6에 63, 298, 3780. 자, 다음은 보시 GDS 300 모델이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103.7에 59, 311 토크, 3540. 일단 이번에 토크 값이랑 분당 타격수를 했을 때는 지금 막기다 DTW 300 모델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토크 값이 월등하게. 그 다음에 분당 타격수 같은 경우는 RM4기 유일하게 4020으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토크 값이 가장 낮았던 제품은 계양이 298Nm로 가장 낮았었고요. 분당 타격수가 가장 낮았던 제품은 디월트 3120. 요 결과 값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바로 해볼 거는 진짜 부하를 받는 환경에서 피스를 박아볼 거예요. 그러면 토크 값이 높고 BPM이 높음이 어떻게 또 이 실생활에 표현이 되는지를 담아낼 거거든요. 지금까지 너무 잘해와주셨고 이제 반틈 정도 왔는 거고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한 분씩 8가지 드릴을 가지고 정말 길고 굵은 피스를 단단한 나무에 박아보시고 한 분 한 분마다 이 작업 능률이 다 다르실 거거든요. 그래서 8가지 제품을 8분이 쓰시니까 64번의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 평균값을 얻어낼 겁니다. 그게 객관적이니까. 네,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핸드소켓을 다 장착해놨고요. 이 피스를 여기 지금 뒤에 보이시는 나무에다가 박으실 거예요. 보시부터 출발을 할 거고요. 네. 보시로 지금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면 처음에 작업을 하고 나셔서 네. 마지막 분 할 때까지 좀 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쉬었다가 받고 쉬었다가 받고 가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스톱. 네, 16초, 16초입니다. 16초. 하나, 둘, 셋. 14.6초. 하나, 둘, 셋. 14.2초. 시작. 자, 28.4초. 자, 지금도 보셨지만 작업자에마다 속도가 달라지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자, 다음. 자, 하나, 둘, 셋. 14.3초. 자, 하나, 둘, 셋. 18.3초. 하나, 둘, 셋. 14.9초. 준비, 시작. 17초. 평균값은 이따가 제가 전부 다 구해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자, 이번에는 RM상 모드를 또 8분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실 거고요. 자, 하나, 둘, 셋. 헐! 정보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한 번만 해요, 한 번만 해요. 가운데다가. 시작. 이야! 4.6. 뭐지? 와, 지금 기절하겠는데. 하나, 둘, 셋. 5.7초. 와, 짬새. 빠른데? 와, 대박이다. 하나, 둘, 셋. 5.4초. 와. 하나, 둘, 셋. 5.9초. 아, 여기서 잠깐 의문이 드는 게요. 보시로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하나, 둘, 셋. 17초. 아, 맞네, 맞네. 아, RM4기 그러니까 지금 월등하게 잘 박히는 게 맞습니다. 예. 와. 하나, 둘, 셋. 5.6초. 하나, 둘, 셋. 5.8초. 자, 하나, 둘, 셋. 5.4초. 자, 하나, 둘, 셋. 네, 5.4초. 네.
야, 아임삭 진짜. 와. 자, 이번에는 기양이고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5초. 오, 기양도 빠르다. 하나, 둘, 셋. 4초. 하나, 둘, 셋. 4초. 하나, 둘, 셋. 6.4초. 하나, 둘, 셋. 4.4초. 부드러운 느낌이고 얘는 좀 시계 들어간 느낌이고. 하나, 둘, 셋. 우와, 3.2초. 하나, 둘, 셋. 3.3초. 하나, 둘, 셋. 4초. 이제 겨우 세 브랜드를 마쳤는데 여기까지 했을 때 느낌을 한 번씩 듣고 가겠습니다. 네. 아임삭이 더 부드럽게 잘 들어갔고요. 네. 계양도 부드럽긴 한데 한 번씩 들어가다가 중간에 걸리는 그런 기분이 느낌이 듭니다. 네. 보시는 많이 힘들어요. 아임삭 놀래네요, 진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임삭이 제일 부드럽게 들어가는 것 같았고요. 그다음 계양 같은 경우에도 잘은 들어가는데 중간에 약간 턱턱거리면서 걸리는 느낌. 보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고. 다른 분들도 다 같은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한 가지 작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네.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여기에 한해서는 예. 아임삭이 제일 좀 괜찮다. 네, 아임삭은 좀 때리는 거와 부드럽게 들어가는데 네. 보시는 좀 힘들게 들어가고요. 좀 네. 때리는 맛이 좀 덜한 것 같고 네. 계양 거는 때리긴 하는데 중간중간 계속 지속적으로 때려주질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아임삭이 네. 제일 부드럽게 들어가면서 네. 계양은 엄청 빠르긴 빨랐는데 네. 중간에 턱 좀 걸리는 네, 듯한 걸리는. 느낌이 든다. 네. 제 생각에는 아임삭이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맛이 있고요. 보시는 좀 힘겨워요. 그다음에 계양은 부드러운 맛도 있으면서 약간 걸리는 맛이 있어요. 네, 저도 뭐 똑같은 의견이 될 것 같은데요. 속도적인 면에서도 보쉬가 훨씬 오래 걸려서 발열도 더 많고 이런 느낌이었고 아임삭이 굉장히 빠른데 부드럽게 들어가는 느낌. 계양도 엄청 빠른데 뭔가 좀 불규칙하게 툭툭 투둑 이렇게 하다가 가끔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저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얘는 괜찮은 놈이고요. 얘는 힘들게 하는 놈이고요. 네. 얘는 이상한 놈입니다. 저는 이게 복불복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탁탁 치는 건 없었어요. 힘으로 표현하자면 여기 100%의 힘을 써야 되고 요거는 50%, 요거는 20%만 들어갔어요. 힘이. 야, 일단 요 세 가지 모델만 했을 때는 아임삭이 괜찮다라는 지금 전반적인 의견이신데 아직까지 지금 다섯 가지 제품군이 남아 있는데 또 이어가서 계속해서 또 작업을 한번 해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 둘, 셋. 13초. 하나, 둘, 셋. 10초. 하나, 둘, 셋. 10.4초. 자, 하나, 둘, 셋. 9.5초. 자, 하나, 둘, 셋. 11.4초. 하나, 둘, 셋. 9.4초. 와. 하나, 둘, 셋. 10.4초. 하나, 둘, 셋. 17초. 웍스. 하나, 둘, 셋. 10.6초. 하나, 둘, 셋. 12.6초. 자, 하나, 둘, 셋. 9.9초. 하나, 둘, 셋. 10.1초. 하나, 둘, 셋. 11.3초. 하나, 둘, 셋. 12.1초. 하나, 둘, 셋. 8.3초. 오. 하나, 둘, 셋. 11.3초. 자, 이번에 맡기다. 맡기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5.4초. 하나, 둘, 셋. 5.3초. 자, 하나, 둘, 셋. 5.4초. 와, 이건 다 동일하게 나오네. 하나, 둘, 셋. 5.4초. 하나, 둘, 셋. 5.7초. 하나, 둘, 셋. 5.9초. 하나, 둘, 셋. 6.9초. 하나, 둘, 셋. 6.7초. 하나, 둘, 셋. 8.6초. 하나, 둘, 셋. 9.7초. 하나, 둘, 셋. 9.4초. 하나, 둘, 셋. 8.4초. 하나, 둘, 셋. 9.7초. 하나, 둘, 셋. 9초. 하나, 둘, 셋. 9초. 하나, 둘, 셋. 9초. 하나, 둘, 셋. 8.4초. 하나, 둘, 셋. 7.8초. 하나, 둘, 셋. 10.5초. 하나, 둘, 셋. 8.8초. 하나, 둘, 셋. 9.5초. 하나, 둘, 셋. 6.4초. 하나, 둘, 셋. 8.6초. 하나, 둘, 셋. 6.5초. 와. 자, 이제 이렇게 전부 다 모델들을 다 사용해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랬을 때 전반적인 느낌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제 느낌으로는 네. 손목에 오는 타격감 그거를 생각을 한 건데 네. 제일 안 오는 게 아임삭 네. 그 다음에 디올트랑 미로키 그 다음에 마끼다 제일 많이 온 거는 보쉬랑
HPT 두 개 중에 또 물이 온 거는 보시가 더 많이 왔다는 거. 장시간이라든가 여러 작업을 하게 되면 사용하는 사람의 손목에 무리가 온다. 그렇죠. 저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뭐 결론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이제 전부 다 공평하게 다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네. 저는 이제 같은 자세로 다 8번씩 다 눌러보고 하니까 네. 힘은 솔직히 좀 보시가 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아까 결과가 나왔듯이 네. 좀 아쉬웠고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눌렀을 때 튀지 않고 네. 직선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는 느낌은 역시 아임사기 기월차가 저는 두 개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저 1등, 2등, 3등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1등은 아임사기고요. 네. 2등군은 마키다하고 디올트. 네. 네. 그다음 3등은 미러키. 네. 그다음 나머지는 제 순위에는 없는 걸로. 예. 아임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드럽게 네. 예, 너무 편하게 작업했고요. 네. 디월트하고 마키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버거운 느낌이 아임사보다는 한 두 배 정도 있는 느낌이었고요. 미러키는 이 두 제품군보다는 조금 더 힘든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부드럽게 작업하면서 손에 물이 안 가는 제품을 하면 첫 번째로 이제 아임사, 네. 두 번째는 개양, 네. 세 번째는 마키다, 마키다, 디월트, 웍스. 그다음에 미러키, 네, 예. HPT, 네, 그리고 보시가 이렇게 이렇게. 네, 좋습니다. 어차피 네, 자기의 네, 생각을 네.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8개 제품을 사용해 봤는데요. 네. 가장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는 그래도 아임사기 제일 나은 것 같고요. 예. 미러키나 네. 디월트나 뭐 마키다나 거의 비슷한 것 같고 네. 나머지 제품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마키다. 네. 가 첫 번째였어요. 아임사기 두 번째인데 네. 사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요. 네. 근데 저는 마키다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디월트 네. 그다음에 미러키인데 미러키는 조금 흔들림이 있었어요. 이거는 네. 아까 전에 네. 얘기가 똑같은 흔들림이 네. 있었고 그다음에 웍스, 계약, 네. HPT, 보쉬. 저는 그 두 부류를 해서요. 동양에서는 아임사, 마키다, 계양, HPT 순이고요. 네. 네. 그리고 서양에서 보면 네. 디월트 그리고 미러키, 웍스, 보쉬 이렇게 요 순으로 네. 일단 네 개씩 구분하면 이렇게 딱 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여덟 가지를 다 박아봤는데요. 이 네. 느낌이 진짜 다르네요. 맞죠. 다른 네. 분들과 사실 좀 비슷할 것 같은데 하여튼 손에 제일 부드럽게 잘 들어간 거는 저도 1번이 아임사. 네. 그 다음은 사실 우열을 매기기가 어려워서 저는 요 노랑색, 초록색, 빨강색 공동 2위.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저의 취향을 얘기하자면 그 다음은 계양. 예. 나머지는 밀어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일단 요렇게 해서 피스 박는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 할 거는 350Nm라는 힘으로 지금 볼트를 잠궜는 상태고요. 여기서 8가지의 드릴로 풀어봤을 때 몇 초 만에 풀리는지를 중점으로 한번 또 테스트를 가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임삭부터 해볼 거고요. 완전히 풀릴 때까지 걸리는 시간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11초. 아임삭 11초. 자, 다음 보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15초, 보시 15초, 다음 맡기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4.2초, 웍스 가겠습니다. 웍스. 하나, 둘, 셋. 풀린다, 풀린다, 풀린다. 18.6초. 하나, 둘, 셋. 6.5초. 오, 이렇게 빠르다. 이번엔 디올트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6.3초. 하나, 둘, 셋. 진짜 이겨버렸어. 6.5초. 자, 하나, 둘, 셋. 7.2초. 다들 너무 수고를 해주셨는데 일단 박수 한번 치고요.
저희가 다 테스트를 했을 때 웬만한 결과값은 다 도출을 해냈고요. 여기서 마음속에 아 이게 제일 괜찮아가 생겨 있으시겠지만 마지막으로 가격을 한번 더 보고 나서 이제 총평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격을 한 분씩 나와서 뜯고 싶은 거 뜯어주시면 보고 가고 하겠습니다. 디월트가 지금 5.0 배터리 두 개 세트 했을 때 40만원, 베어툴로 했을 때 18만원, 요 가격은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고 오늘 날짜 최저가 기준입니다. 네. 다음 미러키 가시겠습니까? 네. 자 미러키 같은 경우는 지금 5.0 배터리 세트 기준 37만원 그리고 베어툴 가격이 17만 5천원으로 네 측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자 이거는 25만원이고요 네. 다시 붙이면 안 될까? 자 베어툴은 6만 9천원이었고요 하임삭은 지금 29만원 세트가 베어툴만 13만 5천원 계양은 30만 5천원 배터리 두 개 세트 5.0 기준 그리고 베어툴은 17만원 웍스는 일단 지금 정발된 게 아니라서 해외 직구로 했을 때 최저가 기준입니다. 웍스는 29만 9천원 세트로 베어툴 가격 10만 5천원 네, 웍스도 가격이 저렴하네. 자 다음 보쉬 33만 5천원 세트 기준 그리고 베어툴은 15만 6천원 자 마지막 맡기다 48만 5천원 28만 4천원 금액은 지금 보시면 베어툴 기준 HPT가 제일 쌌고 세트 기준도 HPT가 제일 쌌고 제일 비싼 거는 맡기다 지금 베어툴이 28만 4천원이면 거의 지금 다 세트를 살 수 있는 금액인데 요렇게 하여튼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전부 다 진짜 너무 다 수고가 많으셨네요. 지금 해가 떨어졌는데 어두워졌는데 오늘 하루 종일 촬영을 하시면서 느꼈던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품을 제가 드릴 건데 원하시는 제품이 있으신 분은 한 제품씩 제가 말했을 때 이거 내가 하겠다 하면 손들어 주시면 됩니다. 진짜 요거를 하게 돼서 너무 운이 좋았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개개인들이 사용하는 목적이 분명 다를 텐데 그 값을 누구의 개입도 없이 저희가 공평한 상황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그 값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옥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왜 선배님들이 아임삭을 쓰는지 오늘 좀 절실히 느꼈고요. 파워와 그리고 테크니컬한 부분이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임삭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좋은 경험을 했고 다들 뭐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맡기다 제품만 쓰고 있는데 새로운 제품을 또 경험해본 게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고요. 뭐 보니까 아임삭도 12V짜리만 사용해봤었는데 18V 사용하면서 요 제품이 많이 좋아진 걸 느꼈고요. 그리고 다른 제품들도 다 괜찮긴 한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8가지 여러 메이커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고요. 서로의 장단점을 잘 볼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각자 선호하시는 메이커 모델들이 다 마음속에 있으실 텐데 우리가 직접 참여해가지고 만든 이 수치들을 너무 맹신하지는 말고 또 참고만 하는 정도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또한 그 브랜드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는데 국산 토종 브랜드가 이렇게 강한지 몰랐어요. 너무 그 아임삭 개항 너무 저 만족스럽고 우리나라 전동 공구도 세계적으로 좀 이름을 날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8가지 전동 공구를 체험해서 너무나 뜻깊은 하루가 됐고요. 보통 뭐 일반인들이 디월트나 미러키 이런 제품들을 많이 찾는데 그래도 한국 제품 아임삭 개항이 그래도 선전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뜻깊은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뭐 한 5시간 넘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여러 브랜드 중에 저희 국산 브랜드에 대한 선입견을 날릴 수 있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고요. 뭐 수입산 브랜드도 좋긴 하지만 국산 브랜드의 성능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공구 브라더스님 너무 감사하고 또 뒤에서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스태프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말씀했듯이 아임삭이랑 뭐 개항이나 너무 놀라게 됐습니다. 이 자리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오늘 하루 종일 촬영하는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전동공구 브랜드를 여러 가지를 한 번씩 사용해본 경험은 있을 수 있지만 한 자리에서 같은 시간, 동시간대 여러 가지를 사용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경험은 다들 없으실 것 같거든요. 요 표가 뭔가 정답은 아니지만 요 표를 참고하셔서 임팩 렌즈라는 제품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오셨는 감사의 뜻으로 오늘 사용하신 제품 한 세트씩을 전부 다 드릴 겁니다. 자, 일단 디올트부터 가겠습니다. 디올트 하고 쉬고 싶다. 나와주십시오. 와, 오! 가위바위보! 수업! 승입니다. 가위바위보! 와, 승리! 와. 자,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박수, 박수. 아, 축하드립니다. 네, HPT 세트에 들어가는 거라서. 네.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다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다음에 또 이렇게 뭐 그라인더, 임팩트 드라이버 전부 다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마지막으로 그 공구 브라더스 화이팅 한번 하면서 마칠까요? 네. 기다리시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공구 브라더스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에 조심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고맙습니다. 예. 안에 들어가세요. 예,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예, 조심하십시오. 운전 조심하십시오. 예.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전 운전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이제 이렇게 오늘 긴 하루에 여정을 마쳤습니다. 네. 아침부터 해서 이제 어두워질 때까지 촬영을 했었는데 정말 정말 뜻깊고 행복했습니다. 네. 구독자분들께서 부산에서 그리고 제주도에서 멀리서 다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촬영을 할 수 있었는 부분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 앞으로도 그라인더, 임팩트 드라이버, 한마드릴, 기타 등등 이렇게 구독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상을 좀 더 자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도 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